안녕하세요. 저는 키움증권에서 반도체 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박유학입니다. 오늘은 7월 7일자에 발표됐던 삼성전자 리포트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지금 2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. 2분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8.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. 저희 예상 대비 한 1조 5천억 정도의 실적이 좀잘 나왔는데, 이 중에 1조 원 초반대 정도는 고객사로부터 받은 일회성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나머지 한 5천억 정도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좀더잘 나왔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직전 리포트에서 저희가 내용상으로 얘기 드릴 때, 이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있는 이 IM 사업부, 그리고 TV나 가전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이 CE 사업부 두개 부분에서 실적 호조가 좀 기대된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, 그 부분이 조금 더잘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.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볼때이 트리거 포인트로 보고 있는 이 반도체 부분은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다, 이렇게 예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향후 전망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점은 이 IM 사업 부분인데,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급감을 했었고,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마케팅비 지출이 많이 됐었는데, 5월 달 이후에 이 마케팅비 지출이 많이 정상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향후 전망에 있어서 이 IM 사업부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이번에 좀 올려잡았고요. 목표 주가도 그 부분에 맞춰서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3분기가 지금 시선이 좀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,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9.4조 원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희 예상치를 그대로 기존에 있던 추정치 대비 약간은 조금 하향 조정을 한 상태인데,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었던 이 IM 사업부 스마트폰이죠. 그리고 DP 사업부가 좀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.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성수기 효과를 가격 하락에 좀 상쇄시키면서 전분기 대비 한8% 정도의 실적 증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. D램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에 따라 가지고 출하량이 증가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, 2분기에 좋았던 이 서버랑 PC 쪽에서의 이 고객들의 이 재고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두개 제품의 가격 하락이 3분기에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. 낸드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, 3분기에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서 수요는 좋긴 하겠지만, 기존에 있던 이 서버 수요가 좀안 좋게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낸드 가격 하락도 3분기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분기를 종합해 보면 그 IM 사업부나 세트 사업부,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실적 호조를 기록할 걸로 보이긴 하지만, 반도체 부분에서의 이 가격 하락이 약간은 실적 성장을 좀 누를 것 같고요. 그래서 3분기는 저희가 볼때 좋은 쪽이 있고 안 좋은 쪽이 있고, 이렇게 뒤섞여 있는 주가 모멘텀이 발생하는 시기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주가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보면, 삼성전자 주가는 저희가 이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를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, 그 이후로 다시 많이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. 지금 오늘도 전일 대비 좀 반등하고 움직이고 있는데,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더 레벨업이 돼서 올라가려면 반도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, 그 부분은 약간은 더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차트랑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, 왼쪽에 있는 거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컨센서스와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이 매출액 추정치를 작년 올해 3분기, 4분기, 그리고 올해 연간 내년 추정치를 해놓고 있는데,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올해 4분기랑 그리고 내년도 추정치가 저희 시장 기대치가 좀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시기열로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, 4분기랑 내년도의 이 영업이익이 시장이 좀 과대 추정을 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. 저희 추정치랑 시장 기대치랑 차이는 대부분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가격 전망치 차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. 4분기랑 내년 연간에 대한 이 D램 그리고 낸드에 대한 가격 전망치가 한 번은 하향 조정돼야 될것 같고, 그 이후에 아마도 삼성전자 주가의 강한 반등이 추세적으로 나타날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오늘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주가가 좀 오르긴 하는데,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한 번은 꺾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은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거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. 그때쯤 강하게 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, 저희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
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좀 얘기 드린 걸 종합을 해보면, 기존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이 스마트폰이랑 그리고 세트 사업부 실적이 좋았다.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의 실적이 좀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, 상반기에 안 좋았던 디스플레이 부분 실적이 애플 출시 효과 때문에 좋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반도체 부분에 대한 가격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조정은 한 번쯤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. 그때 다시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삼성전자 발표는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